오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국의 가맹점주님들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듣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보자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야당 시절에 저희가 남양유업 문제를 필두로 해서 소위 이사의 불공정한 그런 갑질 행위에 맞서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 여당이 된 지금에서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대기업부터 기술 탈취 등 갑질을 당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 저희가 발벗고 나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한숨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부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가, 여당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이런 현안을 직접적으로 챙겨나가고 또 동조해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신속하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업계, 편의점업계, 화장품업계를 비롯해서 여러 개별 단체들의 피해 사례를 전해주실 텐데, 이런 것을 제가 잘 담아들어서 향후 우리 을지로위원회와 또 우리 당과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함께 협업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더 신속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가맹점주님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린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여기 계신 가맹점주 여러분님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다 들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거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여당과 저희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실 속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찾아내고 실천함으로써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보람차게 경제생활의 현장에서 활기차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공정경제의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